우리 아빠가 돈을 쓰러 간 후에 거짓말을 해요. 아, 어? 그래? 엄마한테 거짓말 했단 말이에요? 네. 아, 언제 그랬어요? 저번에 용산 갔는데 분명히 아빠가 돈을 내고 샀거든요? 예. 집에 가서 엄마한테 말했어요. 이거 협찬받은 거야. 협찬받은 거야. 이렇게 말하시는 거예요. 아, 돈 주고 산 건데. 얼마짜리 사고 협찬이라고 했어요? 그럼 한 300. 그러니까 카메라가 이제 새로운 거 나오면 그거 사고 싶은 거야. 그게 사고 싶어. 그러면 이걸 찍으면 더 잘 찍을 것 같아, 사진을. 제가 드래곤 마운틴에 굉장히 많이 가요. 네네. 그래서 그 용산이죠. 용산에 가서 용산에서 많이 삽니다. 사는데 허구한 날 사니까 집사람이 뭐라 그래서 저는 가정의 어떤 평화를 위해서 아 협찬을 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네네네. 그냥 막 쓰지 않아요.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저 우리 저 대형 그거 듣지 말아요 이런 얘기. 그런 얘기는 안 돼. 그럼 안 돼. 시우군, 아빠가 또 뭐 산다는 다음에 거짓말을 했어요? 저번에 네. 배를 샀는데 아빠 이름이 옥동자잖아요. 네. 그래서 아빠가 배 이름을 옥동호라고 지었어요. 옥동호. 아니, 그 배를 샀는데 이게 제가 이제 낚시를 좋아하잖아요. 네. 낚시인들의 모든 로망은 네. 내 배를 갖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가 좀 한 푼 두 푼 모아서 예, 그 집사람 몰래 모아서 와. 그걸 이제 모아서 그 배를 샀죠. 그래서 사가지고 저희 집사람도 태워줬어요. 오. 그때 이제 내가 빌렸다. 배를 빌렸다. 빌렸다니까 좋다 그러잖아. 그래서 아 완벽하게 속였다. 난 이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게 배가 차랑 똑같아. 자동차세 내는 날. 그 영수증 날라온 날 배 세금 내라고 날라온 거예요. 등록증이랑 이름에 옥동호 배 이름 선주는 정종철 이렇게 나오니까.